네, 안녕하십니까. 게티비티 스타트 밴드로 기사들을 첫 번째 경기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가 싸우는 푸푸전 토토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네, 사내마 약간 좀 그런 게 좀 있나 봐요. 아, 살살려. 죄송합니다. 혼자 상상했네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상대방이 일단은 뭐 전적은 뭐 엄청 좋은 편은 아닌데 그래도 뭐 평균적인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게임 진행하는 건데 일단 뭐 상대방도 어느 정도 실력이 좀 있을 거라 생각하면 저런 멘트를 날리면 오히려 잘하더라고. 맨날 강한 사람들이 좀 약한 척하고 약한 사람들이 존나 강한 척해. 예를 들면은 이제 약 존나 스타크래프트 못하는 새끼들이 꼭 어디 가서 존나 욕하고 존나 나댄단 말이야. 근데 진정한 고수들은 굳이 말을 별로 하지 않아요. 약간 아 봐줘 나 못하는데 아 나 진짜 못해요 이러면서 게임을 진행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오히려 존나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 어머니 편찮으셔서 걱정이네요. 어제부터 편찮으셔서 약국에 약사주러 갔는데 시청자 대전에 제 턴 나가더라고요. 오늘도 방송 늦게 왔네 이러시네요. 아 그래 어머니 간병 잘해드리고 진짜 아픈 게 진짜 제일 힘든 거기 때문에 잘해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아프면은 약 같은 거 사다 드리지 말고 병원을 데리고 가세요. 그 또 어머님들 같은 게 병원을 잘 안 가시잖아. 나는 병원을 자주 가는 편이라서 병원에 대한 그런 생각이 없는데 약간 좀 병원을 자주 안 가시는 분들의 특징은 병원을 안 가다 보니까 이게 그 무서운 거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다 보니까 무서워하시는 분들 많은데 근데 의외로 별거 아닌 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냥 병원 한번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또 꼭 건강해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뭐 한 번도 안 쉬고 방송을 진행했어요. 다음 주는 이틀 좀 쉬도록 하고요. 예. 여러분들에게 또 많이 방송 못했던 거 많았기 때문에 최대한 방송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사례 코어를 굉장히 빨리 지었네요. 이거는 질러서 한번 찌를만한 각인데 찔러보면서 상황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이제 좀 피부가 좀 가라앉아가지고 스테로이드 때문에 스테로이드 부작용 때문에 좀 여덟 좀 나다가 질러스 뽑으셨네. 그래도 보통은 잘 안 뽑으시는데 뽑으셨네요. 사정거리는 아직도 안 들어가고 있고 프로브가 빠졌네요. 제 본진에 있던 게. 자, 이러면은 제가 뭐 다른 전략을 들어가도 사내방이 잘 모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뭐 저한테 나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사내방이 굳이 뺄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프로브 두방 됐어요. 자, 프로브 교환했고 이거는 올라갑니다. 차례에 들어가고 나왔지만은 계속 올라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상대방이 지금 자전거를 안 돌리고 있습니다. 상대방 필드를 끝까지 확인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 들어가서 상대방 필드를 조금이라도 더 봅니다. 조금이라도 이런 필드 꼬이죠. 이런 로보틱스 테크 차이 나죠. 이러면 ET가 할만해지는 겁니다. 사정을 돌리래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이 굉장히 사정 늦었지만 취소. 봤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이팀이다 쥬메! 개좋아요. 상큼하죠. 이게 바로 이팀이라는 거. 이거는 정말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 상대방 사정거리 취소했다라는 거 봤다라는 거는 이건 그냥 리버 쓰면서 리버 그냥 떠나고요. 빨리 리버 찍고 그 다음에 캐논 앞에다 지어놓으면 상대방이 아무것도 못해요. 캐논 앞에다 그냥 대놓고 지어버리면은 할 게 없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이길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거기에 다크도 좀 제가 봤을 때 본진 팔럿이 많지가 않았는데 다른 곳에 좀 지었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냥 본진에서 수비를 하고 안전하게 가겠습니다. 일단 프로브는 그냥 정차 보낼게요. 앞마당에 지으려고 했는데 굳이 앞마당에 뭐 지어봤자고 리버를 그냥 빠르게 보내면 사례가 공격 들어가고 그러면서 입구 수비를 한 다음에 옵저버 스팸 사먹어님이 리키님한테 퀵뷰 31치를 와, 클라스 있다. 스팸 사먹었님 개멋인데요. 시스팸 사먹었님 힘내라고 또 리키한테
리키가 아니죠. 어피치한테 우리 리키라는 애가 또 있어가지고 어쨌든 와 클래식입니다. 멋있습니다 스팸 사부원님. 어피치야 힘내고 자 이러면서 일단 다크템플러 수비를 완벽하게 또 들어가고 있는 단계고 또 사내방에 주변에 뭔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면서 안전하게 또 운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굉장히 깔끔하고요. 이거는 뭐 이 글라스 아까 뭐 보여줬지만은 상대방의 공격에 대한 완벽한 수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야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봤습니다. 봤다는 거 본진에 캐논 돌려 제끼면 아무것도 못해요. 잡았고요. 사전거리 취소한 걸 봐버렸기 때문에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게 없죠. 에, 이거는 다크로 그냥 어거지로 뚫어서 게임을 종료해야 되는데 와 이거는 진짜 미친 거야. 어떻게 이걸 뚫어댈까. 거기에 캐논을 또 두 개나 짓고 있어요. 이거는 절대 안 당하겠다라는 의지거든요. 의지. 자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진짜 뚫어내면 말도 안 된다. 거기에 이제 드라곤만 뽑아가지고 열심히 뽑은 다음에 드라곤 어느 정도 모이면은 상대방 다크템플러 네,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상황만 만들어 놓고 들어가면 됩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여러분 추가적인 버티도 없고 자 중요한 거는 이 리버가 사내가 본진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본진의 리버를 막아낼 수 있는 사내가 그런 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들어갑니다 이거 본진의 리버 떨겼어요. 스케러비타 스케러비타 스케럽 3타 상대방 리버 16킬 제가 상대방의 리버를 아니 상대방의 본진에 있는 프로브를 완벽하게 잡아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돌아가서 운영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완벽한 상황 됐고요. 스피드업까지 돼버렸기 때문에 상대방의 핵심적인 병력들을 좀 잡아내기 위해서 병력을 한번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국산 리버에 컨트롤까지 예술에 이거는 정말 예술의 전당에 또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의 완벽한 플레이였습니다. 자 이제 사내방이 입구 쪽에 또 덜룸덜룸 해주는 그런 모습인데요. 다크템플러 자체가 굉장히 허약한 체질의 유닛이기 때문에 사내방 뭐 딱히 할 게 없고요. 그리고 입구 쪽 그냥 막아주면서 이 게이트 지역 그냥 파일럿 깨주기만 하면은 이득입니다. 갈까요 파일럿 깨로. 사내방 입구 쪽에 뭐 있을 텐데 없네. 이거 다 뺐나요? 빼고 멀티 하나 보다. 아니면 빈집 러시 뭐 이런 거 가능한데. 상큼하네. 여기 지키려고 사실 사수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멘붕이죠. 리버가 이렇게 써버리면은 사내방 할 게 없습니다. 이거 이렇게 나오는데 사내방 뿌라겠어. 안 되죠? 컨트롤. ET의 컨트롤이 또 빛을 발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희! 자, 이때 여기서 가볍게 승리를 가져왔네요. 이게 바로 정찰의 중요성이죠. 질러찌르기도 근거가 있었습니다. 사내방 테크가 빨랐기 때문에 근거 있는 정찰, 근거 있는 정찰을 통해서 사내방 사정거리 취소했다라는 거 보고 이거는 무조건 다크템플러 아니면 리버다. 근데 리버면은 제가 테크가 더 빠르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승리할 수 있는 각이 나오고요. 하지만 상대방이 다크템플러 가도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의 빌드를 들어갔다는 겁니다. 꽃길만 걷자니 별풍선 30킬 감사합니다. 야, 나 왜 배가 고프지? 이상하네요.